먼저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네. 자, 여기에 목적은 그래프를 그리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아. 근데 대신에 이제 우리가 안 배웠던 그래프, 3차, 4차 그래프를 배우는 방법을 여기서 할 거예요. 네. 나중에 미적지에 가시면 더 많은 그래프를 배우기 위해서 방법을 쓸 건데 방법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논리는 미적분론에 들어있어요. 첫 번째, 접선이. 더 할 얘기가 없어요. 왜? 접선의 길이가 미분값이니까. 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y는 equal to f of x 다 그럴 때 이 점의 좌표를 뭐 a, f of a라고 하자. 그렇다면 이 점을 접점으로 하는 접선의 방식을 그려봐라. 이게 첫 번째 얘기야. 그게 미분값. 그럼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뭐가 나와? f a 프라임. 그게 접선의 기울기의 의미였잖아. 아, 네. 그럼 얘는 뭐라고 쓰는데? y-y1 기울기 f a 프라임. 접점이어야 돼. 접점일 때 미분값이 반드시 기울기야. 그리고 x-a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끝. 더할 얘기 없다. 프라임이 근데 결국 얘가 기울기다. 네. 그 말 아니야. 네. 더할 얘기 없지. 뭐가 있겠어. 이게 접선의 방식. 뭐 기분 나빠요? 쓸 거 쓰세요. 지금부터. 공간이 좀 있죠? 네. Y는 f of 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서 어디 한 점 A를 찍었을 때요 A라는 점에서 보니까 올라가는 중이에요? 내려가는 중이에요?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걸 갖다가 수학에서는 증가한다고 해요. 아, 예. 그래서 이 표현을 x equal A라는 점에서 증가합니다 라고 쓸 텐데 아니 너 그래프 그려봐라 올라가는 중이네 증가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 수학은 약속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수학적인 약속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점에서 증가한다는 보장을 이렇게 하십니다. 어느 이후에 양수값 h를 잡아요. 네? 어느 이후에? 어느 이후에 이후에? 아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이후에 h 양수값을 잡아서 네. 이쪽은 a 플러스 h, 이쪽은 a 마이너스 h를 잡습니다. 그때 이 점의 함수값, 이 점의 함수값, 이 점의 함수값을 봤을 때 f of a 마이너스 h, f of a, f of a 플러스 h가 이런 일이 벌어지시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수학적인 정의. 이 논리는 x가 a라는 점에서 봤을 때 하는 얘기예요. A라는 점을 기점으로 봤을 때 이 점에서 증가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맞는 말이죠. 들어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아까 내가 어느 이무에 H라고 했기 때문에 H를 아주 작은 점을 잡아도 그래요. 그러니까 말의 논리를 따지면 이런 식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 미스터 금주는 죽여버린다. 이 세 점을 이 점을 기점으로 아주 가까이 잘라도 세 점이 올라가는 중이면 올라가는 중. 만나지 않나요? 이 대표적인 예제가 선생님 네. 앞으로 이 예제를 되게 많이 쓸 거예요. 네, 여러분들한테 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자세히 배운 건 아니지만 요 그래프라고 하는 게 기함수이고요. 원점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이거 많이 봤죠, 앞으로? 네. 그때 이 0이라는 점을 보면 이거 증가 중이에요. 증가입니다. 왜? 0에 아주 가까운 왼쪽 점을 찍고 아주 가까운 오른쪽 점을 찍어도 세 점 중에는 분명히 올라가는 중이에요. 이 논리가 맞다고요. 그래서 증가요. 이해하셨어요? 네. 앞으로 이 예제는 잘 신경 쓰셔야 돼요. 이따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더 다른 논리가 나올 텐데 반대로 점이 거꾸로 내려갔으면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가서 어떤 한 점을 찍어놓고 나서 이 점을 x이고 a라고 놓고 여기에 약간 왼쪽 점, 오른쪽 점 찍었더니 이렇게 세 점이 내려가는 중이면 감소인 거야. 함수가 아니라
감수함수라고 하는 건 모든 구간에서 감수하셔야 감수함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점을 찍었을 때 그 점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수학적인 정의라고. 그러니까 f of a-h, f of a, f of a 플러스 h가 이런 일이 벌어져줘야 이건 감수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러면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게 원래 정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떤 복잡한 함수가 나오면 매번 이걸 확인하기 쉽지 않거든. 야, 그러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좀 빨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만들어낸 게 미분입니다. 왜냐? 이 점은 증가 중이라고 하면 이 점의 접선을 생각했을 때 이 접선의 길이가 양수값이겠지? 얘는 접선을 그려보면 이 점에서 기울기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값이 나오거든. 접선의 기울기가 뭐냐? FA 프라임이다. 아, 이게 0보다 크겠네. 증가라고 한다면. 아, 이거 감소해? 그럼 이 점에서 미분을 시켜보니까 이건 감소인데? 마이너스네. 이런 말이 가능하다. 알아들어요? 단. 모든 값을 이걸로 커버할 수가 없어요. 이걸로 커버가 안 돼요. 미분이 돼도 커버가 안 된다고. 원래 이게 정의예요. 수학의 약속을 미분 가지고 하는 일은 없어요. 미분은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논리지 수학적인 정의가 아니라고요. 미분의 목적이. 근데 그랬잖아요. 미분보다 좀 더 쉽고 간단한 논리가 있다면 미분은 필요 없다고. 근데 아직까지 그게 없어서 쓰고 있는 건데 이 미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아! 얘가 증가하네. 미분과 너무 크니까 라고 확인하는 건 좋겠지만 좀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얘가 모든 논리를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뭔 말이냐면 이런 그래프다 생각해보세요. 계속 증가하죠? 네. 이 점 증가하는 거 맞죠? 이 점 증가하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왜 증가하냐? 야, 이 점에 가장 가까운 이 점 기점으로 왼쪽 점 하나 찍고 오른쪽 점 하나 찍어보니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그럼 증가라고. 이게 정의야, 수학에서는. 근데 이건 미분이 커버 안 돼. 왜? 이건 미분이 안 돼. 이 점 미분이 안 된다고. 좌미분 값하고 우미분이 틀려. 3점. 이거 미분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확인이 안 돼, 미분 가지고.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논리를 가지고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좀 빨리 알고 싶은 게 목적이긴 한데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이게 원래 정인 거지. 미분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대신에 미분이 된다는 얘기가 생기면 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거의 대다수가 다항함수에게 그럼 다항함수 거의 미분이 되거든요. 이런 논리 가능하다. 하지만 얘는 써먹기 위함이지 무조건은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좀 우리가 이제 뭔가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 그러면 감수함수라고 하는 건 어떤 주어진 구간 전체에서 감수해야 감수함수인 거예요. 그럼 아까 말로 하면 주어진 모든 점에서 저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점이 계속 늘어가고 있어야 돼요. 그게 감수함수인 거예요. 정의는 한 점만 갖고 하는 거고. 야, 이 점에서 보니까 얘는 감소함수, 감소 중이네. 그래서 옛날에는 감소 상태라고 불렀어, 옛날에. 그 점 하나를. 근데 요즘에는 그런 용어를 안 써, 그냥. X equal A에서 감소한다. 라고만 얘기해. 이해하셨어요? 네. 근데 내가 아까 X3승이라는 얘기를 왜 했냐? 3승짜리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프값이 이렇게 생기신다고요. 그때 이 0이라는 점을 보면 아까 내가 그랬죠. 이 점의 왼쪽 점, 오른쪽 점 지금 분명히 증가하는 거 맞지? 네. 그럼 0에서 증가하는 거라고. 그런데 내가 얘를 미분해보시면 이게 3x제곱이 나오세요. 0, 6 얼마 나와요? 0. 0. 0인데 증가해. 상상하는 거 아니에요? 0인데 증가한다. 당연한 거 아니냐? 쟤는 뭐지? 그치? 뭔 생각으로 궁금했는지. Y는 X제곱이 있어요. 네. 0에서 증가해요? 아니요.
증가가 아니죠? 왼쪽 저만, 오른쪽 저만 이렇게 쭉 내려가요? 내려갔다 올라갔어요. 이거 증가가 아니에요. 감소도 아니고. 맞지? 네. 근데 미분해 보세요. 0,6,0. 0 나와요. 당연해요? 똑같이. 뭐가 당연해요, 지금? 내가 지금 미분을 왜 했는데?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보고 싶어서 한 거예요. 어. 네. 상황이 달라. 네. 다르다고. 이거 잊지 마요. 증가를 하는데 미분값이 0 나온답니다. 이래서 이 예제를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y 이퀄 f 오브 x가 있다. 얘가 x 이퀄 증가한다. 그렇다면 f 오브 a 프라임 값이 0보다 크다 라고 쓰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얘 때문에 틀리다고 눈을 붙이시. 이 말 알아들으세요. 미분이 약속이 아니라고 했어요. 미분은 써먹기 위함인 거지. 그래서 내가 이 예제를 꼭 신경 쓰라고 하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y 이퀄 f 오브 x가 있다. 그런데 f a 프라임 값을 조사해 봤더니 0보다 크거나 같대더라. 아, 그렇다면 x 이퀄 a라는 점에서 우리 증가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 네. 왜요? 아닐 수도 있어. 뭐가? 이거 어떻게 해요? 네. 얘 미분값 0 나왔는데 증가해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중요한 거야, 지금. 시험에 무지하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까지 온 거지. 야, 미분이란 거 하는 걸 확인해보면 대충 증가한다, 감소한다를 무조건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웬만큼은 알 수 있겠네.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황이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는 증가해. 그럼 미분값이 다 플러스일 거 아니야. 근데 이 점에 잠깐 섰어. 그럼 얘는 미분값이 0 떨어질 거거든. 후에 감소해. 그럼 미분값이 음수겠지, 계속. 그러다가 다시 0 떨어지고 다시 이게 되는구나. 야, 미분값을 보면 대충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알겠네. 미분만 된다면. 이게 오늘 공부하는 이유예요. 이게 공부하는 이유라고. 알아 들으셨어요? 네. 그 다음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이 점 A라고 합시다. 가장 낮은 점. 이 점을 기점으로 왼쪽은 감소하죠? 감소하죠. 그다음 잠깐 섰다가 증가하죠? 네. 그래서 이게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이 순간점을 우리는 극소점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극소점. 극소점. 이걸 영어로 external minimum point라고 불러요. 익스터널 미니멈 포인트라고 부른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주변에서 가장 낮은 점이야. 시계. 이 주변에서 가장 낮은 점. 수학적인 정의를 쓰면 이거 좀 어려워요. 수학적인 정의를 쓰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그냥 고등학교에서는 내려가다 찍고 올라가는 점. 됐어요? 이게 정의야. 반대로 그래프가 이렇게 찍고 내려가는 점이 있겠죠. 이걸 x 이퀄 a라고 할 때 가장 높은 점. 그럼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증가를 하다가 다시 감소로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그 순간점을 우리는 앞으로 극대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익스터널 맥시멈 포인트라고 쓸 거야. 내가 가끔 이런 표현 쓸지 몰라. 내가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는데 요즘에 영어를. 이게 정의입니다. 극대 극소의 정의. 그냥 말로 좀 해준 거야. 정확한 정의는 조금 어려워요. 고등학교 때 등장하진 않고요. 고등학교 때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내려가다 찍고 올라가면 극소, 올라가다 찍고 내려가면 극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미분 정의가 하나도 없어요.
수학은 절대로 미분 가지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미분은 활용함이 아니지 약속이 아니라고. 근데 그러면 이 극대 극소점을 찾고 싶은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게 가장 좋은 게 미분인 거예요. 아직까지 발견된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게 미분인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미분을 써서 극대 극소를 잡아요. 단 미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값대곱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미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지만 극소예요. 극소점이요. 내려가다 찍고 올라갔잖아요. 이거 극소점 맞아요. 그럼 이런 점을 미분 가지고 못 찾아요. 그러니까 미분 갖고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아닌데 왜 미분을 쓰느냐? 쉬우니까. 안 되는 몇 가지를 빼고 나면 쉽게 구할 수 있거든. 미분 가지고. 그게 목적인 거야. 그래서 미분이 된다는 도장 아래 아니 얘 봐라 감소해? 미분값 마이너스네 마이너스네 마이너스였다가 순간 얘가 뭘로 돼? 0 됐다. 미분값 0 됐다가 다시 플러스로 바뀐단 말이야. 맞아 맞아. 왜?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었다면 이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극소점. 반대로 얘처럼 증가니까 미분값이 플러스였다가 0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 아니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점이 0이겠지 그러면 당연히. 그 점이 극대점이다 라고 알 수가 있다 우리가. 그래서 극대극소를 이걸로 구한다. 뭘 가지고? 미분 가지고. 하지만 극대점은 미분이 돼야 되는 건 아니다. 원래 정의가 내려갔다 찍고 올라가면 극소 극대라고. 하지만 얘는 미분이 안 되지만 극소점은 맞는 거라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극점이라고 불러요. 극점. 뭐라고 부른다고요? 극점. 설명이 거의 다 해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럴 줄 알아요. 그죠? 네. 그럴 줄 압니다. 뭐 얘 어떻게 그러냐면 x-1제곱해서 플러스 2라고 그랬으니까 야 최고차가 플러스야 아래로 블록이네. 꼭지점이 1,2 나온대. 그죠? 네. 아, 이거 생겼나 보다. 어 그랬잖아 이게. 네. 이런 그래프를 미분 갖고 하면 이렇게 돼요. fx 미분 해라. x-2구나. 네. 미분 그래프를 그리게. 어려운 그래프예요? 몰라 쉬운 그래프예요? 이거 마이너스 2예요. 왜 네. 2죠? 네. 그럼 미분값이 네. 2일 때 0 됐네요. 1 아니에요? 그죠? 1일 네. 때 0 됐죠? 그럼 왼쪽은 마이너스죠? 여기는 플러스. 네. 올라갔으니까 위로. 그죠? 네. 미분값 마이너스 뭐예요? 감소. 아 감소라구나. 여기서 뭐가 이래서 뭐가 생겨요? 0 됐다니까.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거지 이게. 네. 극소 찍고 플러스 증가로 바뀌는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고. 아, 예. 그렇다고 아주 정확하게 그릴 수는 아니지. 그냥 내려가는지 올라가는 정도만 보이는 거지 이 곡선의 궤도까지를 못 잡아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 어디 가서 해? 대학 가서 합니다. 누구만? 이과생만. 대학 가서? 대학 가서 배워요. 저 휘는 각도 사과 같아요? 아니요 네? 본과대 가시면 다 해요! 모든 이과생은 다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미분을 이용해 먹자는 거야. 그러면 사실 이 미분을 이용하면 꼭지점 되게 편하게 걸 수 있지 않니? 그러네. 아니야? 그래, 맞아요. 그런 거지. 이런 논리로 그래프를 예상해 보자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 하나 그려보자. 우리 이거 그릴 수 있었어요? 3차라는 그래프 그려본 적이 없지. 네. 여러분 아는 거라고 내가 아까 설명했던 x3수밖에 아는 게 없지 사실. 네. 이 3차 그래프 예상을 해보자. 뭘 가지고? 미분 가지고.
그게 미분의 목적이라고 원래. 그래프를 그려보자가 목적이야. 그런데 우선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모든 다함수는 최고차계수가 플러스면 위에서 이렇게 내보십니다. 이렇게 내본다고. 모든 다함수. 최고차가 마이너스면 이렇게 올라가세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예산하니까 아 이거 전혀 관이 없거든. 그래서 미분해보는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네. 그래 안 돼서 됐어요? 네. 나 얘를 그리고 싶다. 네. 근데 미분값을 보는 이유는 뭐예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보고 싶어서예요. 미분값은 플러스면 증가하고 미분값이 마이너스면 감소하니까 그걸 보고 싶어서 하는 거라. 그래서 얘를 분해를 좀 해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네. 이차함수잖아요. 맞아요? 네. 얘가 3분의 1쯤 있나봐. 그 다음에 얘는 있나보고. 그죠? 3분의 1에서 얘가 최고차가 플러스니까 미분값이 생긴 거 아니야. 이해했어요? 그럼 미분값 이쪽은? 위에 있으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증가. 얘는 미분값은 마이너스지. 미분값이 아래 있으니까요. 그럼 뭐예요? 감소. 다시 그래프값이 올라가면 플러스가 되니까 증가도 바뀐다고요. 그러면 이 점에서 뭐가 생기셔야 돼요? 실제 그래프는 극대가 생기셔야 돼요. 증가하다가 찍고 내려간다고요. 이 말 알아들어요? 답안지에 보면 증감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증감표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해놓고 나서 3분의 1이 있는데 3분의 1 왼쪽은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다. 야 그 극대야. 여기선 이런 표가 있어. 이런 거 하지 마요. 나 아예 안 할 거야 앞으로. 아예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아 얘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고 그럼 얘 극대겠지. 3분의 1 넣어. 왜? 처음에 높이를 봐야 될 거 아니야. 3분의 1을 집어넣으니까 f 오브 3분의 1하고 넣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27분의 1 얼마가 있나 봐요. 너무 커요. 그 다음에 이를 기점에서 뭐가 생겨야 돼요? 감소했다 증가로 바뀐다니까요. 마이너스 값에서 플러스로 바뀐다고 여기가 미분값이. 네. 그럼 미분값 마이너스 감소했다 찍고 올라간다는 얘기라고. 뭐가 생겨? 극소가 생겨. 맞게 한 거죠? 그럼 극소가 되니까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니까 1 나오네요. 자세히는 모르겠다만 내가 1이고 노화 제품이 네. 이렇게 생겼나 보다. 증가한다며.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찍고 극대를 찍고 내려갔다가 다시 찍고 올라갔더라. 아 이렇게 생겼나 보다 를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미분 가지고 3, 4차 그래프를 그리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목적이에요. 여기 미분하는 이유가. 어려워요? 아니 뭐. 괜찮아요. 그나마 쉽죠? 네. 제일 빨려. 예, 네, 괜찮아요. 그쪽 맞아요. 괜찮아요. 이 걱정은 네. 버린 쪽에 됐어요. 아, 그래요? 잘하겠지만 지가 이 물었잖아. 내가 사겠죠. 아, 그렇죠. 그럼 요즘 누구 걱정하세요? 아무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 편하시겠네. 편하다고요? 아무 걱정 안 들었어요. 얼굴을 보면 걱정이 되죠. 아 그래요? 선주 보면 지난주 선주 잘 지냈나 공부했나 걱정은 안 되는데 예, 예. 나에 대한 어떤 그 확인을 해야지. 묻지 마. 거의 문제가 그냥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됐어요. 얘기가 지금 최대치에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프를 그려서 가장 높은 점이 최대치가 가장 낮으면 최소값. 끝! 설명 끝. 심심한데 문제는 몇 개 풀어봐요? 뭐 해볼까? 너무 재미없고. 재미없다고요? 심심해. 장난해? 뭐야 이게? 아니, 폭스가 다 이상해. 남의 안 돼. 문제도 많죠?
83점이야. 아, 땡큐. 망했다. 아, 근데 하나만 딱 풀어드릴 테니까 설날 이런 거 다 풀어보세요. 네? 하나만 딱 풀어드릴 테니까 설날 이런 거 다 풀으시라고. 설명 다 했어요? 뭐 엄마는 저 엄마야. 잘 들어요. 이 논리가 문제 많을 겁니다. 네. 나머지는 니들이 고민해서 찾아오세요. 아,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믿을게요. 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 되죠? 1대1 대응이어야 합니다. 1대1 대응이면 그래프가 3차니까 지금 그래프가 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역함수가 없어요. 네. 1대1 대응이 아니니까요. 네. 그럼 뭐가 돼요? 그래프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것도 다 아까 X 함수 같은 거. X 함수 같은 그래프 그려져야 가능하다. 네. 이해했죠? 네. 미분합니다. 몇 차요? 2차. 2차라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약 세 가지의 상황이 벌어져요. 잘 들어요. 별거 아닙니다.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됐어요? 네. 이거 미분값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미분값 다 풀었죠? 네. 미분 그래프거든요. 그럼 뭔 얘기예요? 계속 증가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실제 저런 상황이 벌어지면 실제 F라는 그래프는 계속 증가만 합니다. 한번 살짝 크긴 휘어요, 방향이. 어딘가 점이, 이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가 같아요. 이게 같은 포인트라서 이게 미분값이 쭉 작아지다 다 섰다 다 올라가는데 방향이 한번 싹 바뀌어요. 이렇게 곡선에 방향이 바뀌는 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이때는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 바뀌어요. 곡선의 휘는 방향이 바뀌는 점을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이해했어요? 네. 이 변곡점 얘기는 이과에서만 합니다. 미적투에 가서 자세한 얘기는 안 하지만 3차가 무조건 변곡점이 생겨요. 그 점이 여기에요. 더 깊은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그래프가 계속 증가만 한다는 얘기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 빨간색인 상황입니다. 이거 플러스죠? 네. 플러스죠, 다. 잠깐 0이 됐죠? 네. 다시 플러스예요. 그럼 얘도 잠깐 0이 됐지만 0 됐다는 얘기는 미분값이 0 됐다는 얘기는 이게 접선의 기록이 0 됐다는 얘기예요. X3승 같은 데 보시면 돼요. X3승이라는 점이 내가 이거 몇 번째 얘기하지만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순간 잠깐 0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섰다가 또 올라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 그래프가 높낮이는 몰라요. 함수값 정확히 모르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됐다 했는데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차이는 약간 있는 게 약간 차이는 뭐가 있냐면 이 점에서의 얘 접선이 이거예요. 0.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이쪽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고 이쪽 접선의 기울기 이거가 돼서 얘가 접선이에요. 그러니까 미분값 0 나온다. 하지만 얘는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왜? 이전 높이가 2면 얘가 2예요. 미분값이니까요. 미분값이란 얘기니까. 그럼 얘는 접선의 기울기란 얘기예요. 그때 왼쪽 접선의 기울기, 오른쪽 접선의 기울기. 얘도 뚫었지만 접선이 있어요. 이런 느낌이 생기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플러스 앤드 마이너스 미분값 뭐가 돼요? 극 돼. 특별하고요. 네. 마이너스 앤드 플러스 극소. 그러니까 그래프가 아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대략 이렇게 그려질 것 같다. 그래서 3차 그래프는 거의 모양이 이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예요. 됐나요? 네. 얘는 내가 원하는 그래프가 아니에요. 아, 왜요? 역함수가 없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 직결직결 혼자 대답하고 얘기하면 아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생각 좀 해요. 아, 예. 이 두 개는 괜찮죠? 네. 그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래요?
3x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a 이퀄 투 0이라고 방정식화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럼 뭐가 나와? 얘랑 얘랑 원하거든. 맞나? 수축이랑? 안 맞나? 무슨근? 서로 다른 조합은? 얘 만나지? 무슨근? 중근. 그러니까 얘가 판별성보다 작다인 거 원래는. 얘는 판별성인 거고. 얘가 판별성보다 큰 거 아니야. 2차에서. 그럼 얘에서 필요한 답은 이 두 가지. 그래서 판별식 4분의 D를 쓸까요? 9-3A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푸시면 답이 있어요. 이게 3차 기본 그래요. 어때? 좀 이해 될 만해요? 예. 아주 복잡해요? 아니요. 아니. 할 만하겠죠? 네. 들어보니까 그죠?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네. 또 문제하면 실컷 풀면서 설날 기념 연습 오케이? 수고.